안녕하세요. 히어롭게 딴 제재입니다. 저 오늘 오사카를 갈 거고요. 이제 한국에 자주 오는 일본 친구 유메키라고 있는데 그 친구를 또 만나서 1박 2일 짧고 굵은 일본 투어를 하려고 해요. 오사카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일본 갑니다. 배고파! 배고파! 가볼까요? 도착을 했습니다. 유메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녀를 만났네요. 겐키! 웰컴 투 재팬! 웰컴 투 재팬! 안녕하세요. 유메키입니다. 바이바이. 차가 너무 막혀요. 주다이. 주다이. 오마이갓 김치! 오마이갓 김치! 유메키가 먹방을 좋아해요. 먹어 먹어. 도톤보리에서 유명한 다코야키 집을 간다고 하는데 진짜 아무거나 막 시키는 중. 먹어 먹어 먹어. 도대야끼. 또 키우리. 키우리. 아 키우리. 키우리. 이거는 串カツ. 串カツ. 소스를 이거에 つけます. 나치즈. 곤약. 곤약을 집었대요. 오. 타코야키. 타코야키. 그래, 타코야키. 응. 근데 저는 하나 더 갑니다. 大阪のメイン熱い。わあ、すげえ。すげえ。あ、すごい。熱い。うん。 집에서 조금 쉬다가 스시를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원래 소개해주려고 했던 스시집이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
먹방 오늘. 하루 종일 먹방. 아리가또. 아리가또. 유미키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고기를 먹기로 했어요. 스시 먹고 이제 야끼 고기. 고기 먹어 먹어. 네, 맨짜 먹어 먹어. 야키토리 です, これは. 아침이 밝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얘는 밥만 먹고 디저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마지막이니까 먹어봐야 될 것 같아서 시켰어요. This is a journey into sound. 아리가또. 메키는 갔고요. 저는 일본에 혼자 와서 새로운 일본 친구들도 만나고 또 색다른 경험을 한 거예요. 같아요. 오사카는 처음 왔는데 되게 뭔가 정겹고 유메키 친구가 또 너무 잘해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돈 쓰지 말라고 또 다 밥 사주고 하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제가 또 잘해주면 되겠죠. 올해 유메키가 한국에 한번 오기로 했고 제가 일본에 다시 한번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까지 다 가가지고 재밌게 놀면서 이제 한 10월, 11월쯤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좀 날씨 풀리고 시원할 때 오려고. 근데 전 지금 이제 공항 가는 버스 터미널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 여행은 되게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맛집, 생활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놀랬던 게 어제 바베큐 했던 현장. 일본인들도 우리나라랑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거를 느꼈죠. 일본 사람들의 문화들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 더 길게 와서 더 길게 함께 하면서 재밌게 놀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현실 복귀, 일상 복귀, 1박 2일용 현지인 맛집 생활 투어 한 것 같아요. 이번 편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한국에서 봐요. 일본 안녕. 일본 왔는데 마지막으로 라면 먹고 가야겠지 않을까요?